여기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그죠? 잠깐 요거 잠깐 말씀드리게 보세요. 우리가 금융자산이라 이랍니다. 금융자산. 그러면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이렇게 아시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런 게 구분하는데 요거는 1년입니다. 기본이 1년 아시죠? 그 1년 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요거는 1년 후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뭐냐?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의 준말이죠. 그죠? 자금 융통. 쉽게 말하면은 현금을 받을 권리. 그걸 금융 자산이라 합니다. 요거는 현금 외.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요. 현금 받을 권리.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죠? 금융자산이라면 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요거는 현금이 아닌 걸 받을 권리다. 그럼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을 줬습니다. 그러면 선거금이라는 이 계정은 자산계정 맞죠? 그죠? 자산계정인데 계약금을 줬다는 거는 돈을 현금 받을 권리가 생긴 겁니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겁니까? 그렇죠. 물건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비금융 자산계정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또, 우리가 집세를 미리 줬습니다. 선급 비용. 집세를 미리 줬습니다. 그 집세를 미리 줬습니다. 1년치 미리 줬다. 뭐, 보험료를 미리 줬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은, 그 비용은 내가 현금 받을 권리가 생긴 게 아니고 집을 사용할 권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대표적인 비금융 자산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금융 자산은 뭐라 그랬습니까? 현금 받을 권리다. 비금융 자산은 현금이 아닌 거. 요거 딱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죠? 됐죠? 요거는 요 말 나오면은 1년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보다 자세한 거는 그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구분해 볼 때 금융자산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금융자산이다. 야,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비금융자산이라 합니다. 이해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부분입니다. 주식. 예, 요거는 교재를 조금 뒤로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156페이지. 요걸 먼저, 우리 교재는 이게 먼저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뭐,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그죠? 이걸 먼저 하고 돌아와서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주식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교재는 156쪽입니다. 여기 바로 유가증권이죠. 이번 시간에는 유가증권이다. 그죠?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 요런 유가증권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회계상에서 대표적인 두 개 하면은 주식과 사채. 아시죠? 주식.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주주가 되죠. 그죠? 지분을 나타내는 데서 지분 증권이다. 이거는 채무 증권. 발행회사가 그 채무를 증명하는 정서다. 채무증권이랍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 하죠? 주주라 하죠. 그죠? 주주 또는 출자자라 이랍니다. 그죠?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 하죠? 채권자죠. 이 주주들은 그 회사로부터 뭘 받게 되죠? 예, 그렇죠. 배당금 받죠. 그죠? 배당금. 자기 투자 지분만큼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죠? 돈 빌려줬으니까. 그렇죠. 이자 받죠. 그죠? 이자. 그래서 이자 받는다. 이 사람은 이거를 출자자, 투자자, 채권자를 합니다. 그죠? 이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주식과 사채. 물론 여기 이제 채무증권이나 사채뿐만 아니, 사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죠. 국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공공단체에서 발행하는 공채,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 이래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막 대표가 사채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주식과 사채를 묶어서 우리가 유가증권이라 이러는데, 그럼 이런 이제 주식과 사채를 우리가 샀다 그죠? 취득하고 나면 이걸 내가 가지고 있죠. 보유. 이걸 취득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다 그죠?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느 시점에 팔게 되죠? 처분. 이관계죠, 그죠? 취득, 보유, 처분죠. 그럼 우리가 이제 취득했을 때, 요 취득하면은 장부에 기재해야 되죠. 그걸 취득 원가로 장부에 표시한다. 그죠? 취득 원가를, 그리고 취득 원가가 장부 금액이 될 겁니다, 그죠?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12월 31일 결산 때죠. 요 결산 때이 시가. 요 시가로 평가합니다. 즉 말해서 그죠? 100원 주고 샀다가 만약에 연말에 이게 90원 됐다면은 10원 손해 봤죠. 이걸 우리는 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으니까 10원 내렸습니다. 그죠? 평가 손실. 만약에 100원짜리가 120원 됐다면은 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럼 이 90원짜리를 만약에 팔았다, 그죠? 140원에 팔았다? 그럼 얼마 이익 받습니까? 50원 이익 받죠. 이거는 무슨 이익? 처분 이익. 자, 다시.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습니다. 평가 손실. 90원짜리를 140원에 팔았다. 처분 이익. 100원 주고 샀다가 90원짜리를 140원에 팔았다 해서 100원짜리를 팔은 거 아니잖아, 그죠?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됐잖아. 장부에는 이제 취득 원가는 100원이었지만은 이제 시가가 90원 되어버렸으니까 이 금액은 없어져 버리죠, 그죠? 새로운 장부 금액이 얼마가 돼 있죠? 90원 돼 있죠, 그죠? 장부 금액. 이 금액을 팔았으니까 이익은 50원, 이런 처분 이익. 아시겠죠? 요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100원짜리가 90원 됐다. 평가 손실. 요걸 요래 팔았다. 처분이익 50원.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얼마냐? 평가 손실 10원. 문제 답. 얼마냐? 처분이익 50원.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본을 이제 이렇고. 우리가 취득했을 때 장부에다가 취득 원가를 계산하는데 이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런 주식이나 사채를 사면 이래 쳐요. 유가증권이라 해서 장부에다가 유가증권을 얼마 이래 적었는데 이제 국제의 기준에서는 이걸 조금 구분해 버립니다. 구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취득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1년 내에 판다면은 이것을 1년 내에 처분한다면 우리 회사에 이제 그죠?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이다. 그러면은 계정강을 요래하자 이랬습니다. 단기 손익 인식 금융 자산. 단기 손익 인식 공정 가치 평가 금융 자산. 말이 깁니다. 그죠? 너무 기니까 줄이겠습니다. 단기 손익 금융자산.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만약에 1년 후에 처분할 목적이다. 1년 후에 팔 거다 하면은, 단기 손익이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라느냐? 기타 손익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기타 손익 금융자산. 그게 이제 단기 손익과 기타 손익이다. 아, 저거 보니까 그죠? 단기 손익, 단기는 금년도, 기타는 금년 아니다, 그죠? 금년 내에 손익 처리하는 게 다음 해로 넘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법에서는 이걸 기타 손익 한번 더 편한데, 아니다, 이러잖아요. 이것도 포괄적 의미에서 손익이라 해서 포괄 손익이라 이랍니다. 여기에 들어간 게 자주 헷갈리죠, 그죠? 포괄이 없으면 차라리 제가 생각해도 포괄이 없는 게 편한데
뭐 법에서 저렇게 정해놨습니다. 기타 손익, 단기 손익 하면 우리들 퍽퍽 이해하기 쉬운데, 그죠?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기타 포괄 손익. 한 번 더. 기타 포괄 손익. 앞으로 이 말이 자주 나올 겁니다. 알겠죠?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요거는 단기에 우리가 비용이나 수익으로 처리하는 뜻이고, 요거는 올해 말고 내년이나 그 후에 손익으로 처리할 항목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중도에 우리가 안 판다. 안 팔고, 이걸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하겠답니다. 그럼 요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물론 이제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죠? 요 주식은 제외되고, 요런 채권이겠죠. 그죠? 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가구 원가 금융자산. 이렇게. 알겠죠? 상가구 원가 금융자산이라. 이렇게. 상가구 원가이 뭐냐 하면, 만기에 우리가 받을 돈이, 만약 만기 5년이다. 그죠? 100억이면은 오늘 가치로 얼마냐 하면은 5년 후에 우리가 100원을 받는다면 그 사이 이자가 생기죠. 그죠? 만약에 오늘 가치가 70원이더라. 그러면은 요 100원에서 만기 금액에서 요 차익 얼마 생기죠? 30원이죠. 그죠? 요 30원을 빼고 난 요 금액으로 표시해라. 이런 뜻입니다. 요 만기 금액에서 요걸 상각 빼고 요 금액 70원 현재 가치. 그래 표현을 이래합니다. 상각 원가 금자산. 아, 용어가 조금, 그죠? 예, 자, 다시, 시작. 단기 손익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물론, 이제, 요, 만기 보유는, 예, 요, 주식은 제외입니다. 그죠?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하나. 자, 만약에,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월 1일 날, A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100주. 요걸 한 주에 100원 주고 샀다. 그래서 만 원이 들어갔다. 그죠? 예. 요 만 원에, 그죠? 그리고 그 수수료, 2천 원을 또 지급했답니다. 예, 지급했다. 그리고 5월 2일 날 A 주식 중에서 70주를 팔았다. 아셨죠? 얼마에 팔았느냐? 130원에 팔았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A 주식 지금 남았죠? 100주를 사왔다가 70주를 팔았습니다. 30주 남아있죠? 그죠? 30주를 지금 현재 시가가 80원이더라 이겁니다. 오늘 현재 이걸 우리가 80원으로 평가하다. 이렇게 평가하다. 지금 시가가 80원이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80원에 평가하다 이런 표현합니다. 알았죠? 80원. 자, 보세요. A 주식 100주를 1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2천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70주를 13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물어보는 게 뭘까요? 처분 손익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평가했다.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뭘 물어볼까요? 평가 손익 얼마고 물어보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거 얼마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보니까 쉽죠, 그죠? 쉬운데 딱 걸리는 게 여기 걸리잖아. 수수료. 이 수수료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여기 딱 문제가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취득 시의 수수료입니다, 그죠? 자, 이거 정리할게요. 보세요. 예, 우리 결론만 말씀드리면 먼저 드릴게요. 예, 굉장히 헷갈리니까, 그죠?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주식이나 사채를 사고 나서 요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그죠? 내가 1년 내에 팔 건지 1년 후에 팔 건지 그건 내가 정하는 거니까. 요래 정했다면은 이 취득 시 비용이 있죠, 그죠? 요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해라. 왜? 1년 내에 팔 거니까. 아시겠죠? 1년 팔 거니까 처리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대로 해라. 즉 말해서 우리는 원칙이 뭐냐 하면은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상품을 100원에 사오면서 운반비가 20원 들어갔다면은 그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120원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취득 시의 모든 비용은 물론 직접 관련 비용이겠죠. 그죠? 그건 원가에 포함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건물 하나 샀다. 1억에 사면서 중개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들어갔다. 그럼 취득 원가 얼마죠? 1억 500만 원이잖아. 그죠? 그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왜? 1년 내에 팔 거니까 법에서 그냥 비용 처리해라 하자 정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요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산원가 어떻게 한다? 포함해줘야 되지, 그죠? 물론 당연히 이것도 포함해야 될 거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 취득 시의 요 비용 관계. 요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단기 손일 때는 비용 처리하고 기타 보가 손일 때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아시죠? 자, 그러면은 이래 보세요.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버리면은 답이 두 개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취급하고 수수료 매입 취득했습니다. 그죠? 취득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회사는 단기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런 말이 단서가 주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단기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했다면은 요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원가에 포함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요걸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용 처리해 버렸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럼 백주를 100원에 샀다. 백주를 100원에 샀다가 그중 70주를 130원에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 주 얼마 이익 봤습니까? 30원 이익 봤죠. 몇 주? 70주. 이익 얼마? 2,100원. 이익은 제가 요 플러스로 표시하겠습니다. 2,100원이다. 자, 또 하나. 그럼 우리가 100주를 100원에 사고 7주는 팔고 몇 주 남아있죠? 3주 남아있죠? 그죠? 요게 100원에 샀던 게 80원 되었습니다. 20원 내렸네. 30주입니다. 얼마? 600원. 평가 손실 600원. 그죠?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단기 손익은 이래 처리합니다. 그런데, 하나, 자, 예, 또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 회사는 이 주식을 취득하고, 우리 회사는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장부에다가. 자, 이때는 또 달라지잖아.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요 비용은 자산원가에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하죠. 그러면은 한 개당 얼마짜리? 그렇죠. 120원이지. 그죠?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했다면은 100주를 얼마에 샀다가 120원에 샀다가 70주를 130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얼마 이익 봤습니까? 10원 몇 주? 70주. 이익 얼마? 700원. 또 120원에 샀던 게 80원에 평가되었으니까 이거는 40원 내렸네. 몇 주? 30주. 얼마죠? 1200원 손실.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일 때, 이거는 단기 손익일 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한다면 이래 합니다. 자, 그냥 그냥 들으세요. 단기 손익 때 시험 차변에 합니다. 차변에 단기 손익 금융 자산 만원. 그리고 요 수수료 들어갔죠. 수수료 비용 2,000원. 대변에 현금 12,000원.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때는 기타 포괄 금융 자산 평가 손익, 아,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그죠? 12,000원. 대변에 현금 12,000원. 이걸 팔았다. 대변에 가고 처분이익. 손실 생기면 차변에 평가 손실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계됩니다. 요 분계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손익 기준에서 해드릴게요. 단기 손익. 그러면은 이래야죠, 그죠? 우리가 분개를 한다면은 단기 손익 금융 자산. 많은 그 수수료 들어갔죠. 수수료 비용 2,000원. 이걸 취득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12,000원 되고. 팔았죠? 그러면은 팔았습니다. 예, 대변에 단기 손익 금융 자산. 그죠, 그죠? 예, 70주 얼마짜리였죠? 100원짜리죠, 그죠? 7,000원. 그리고 예, 2,100원만큼 이익이 생겼습니다.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처분 이익. 물론 이제 현금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은 9,100원 들어왔죠. 이렇게. 그 평가했습니다. 그 손실 요거는 평가 손실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단기 손익 금융 자산 평가 손실. 평가 손실 생겼죠? 600원 대변에 단기 손익 금융 자산 600원 이렇게. 분개는 이래 됩니다. 분개.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분개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있죠. 그죠? 이래 하는데 앞으로 저는 분개를 그래 많이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분개 자체가 시험에 잘 거의 안 나옵니다. 잘 몰라도 관계없는데 우리 기본을 아셔야 되죠. 그죠? 거래 8요소는 꼭 아셔야 되고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이거. 얼마냐? 이거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럼 꼭 분개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해도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앞으로 이쪽으로 바로 하겠을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참고로 보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있다. 그죠? 1년 내에 처분할 거, 또 하나 1년 후에 팔 거, 하나는 또 만기까지 보유할 겁니다. 그죠? 예, 하고. 자, 이제 보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보유했을 때 이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죠. 그죠? 보유하고 있으면은 시가로 평가한다. 그죠? 시가. 우리는 시가, 우리가 시가로 하는 건 뭐라 한다? 시가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법. 예, 시가를 우리가 공정가치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때 요 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평가를 하면은 이래 되겠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산. 그럼 기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 금융 자산, 여기 이제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평가 손익 이렇게. 그럼 이 계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도 마찬가지. 이 계정도 평가를 하게 되면은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마찬가지. 평가 손실 또는 이익 될 겁니다. 이거는 망이까지 보려고 그냥 평가할 필요 없죠. 그죠? 평가 안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걸 팔았습니다. 그죠? 팔았다. 처분. 팔았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단기 손익 금융 자산 뭐가 되죠?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 되겠죠. 처분 손익. 여기도 마찬가지. 기타 포괄. 예,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계정 과목 이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알 거는 요 평가 손익, 요거는 무슨 손익, 처분 손익이다. 그죠? 그런데 하나 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계정은 자, 이 계정은 당연히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계정은 손실은 비용, 이익은 수익이죠. 여기에 손실은 비용, 이익은 수익이잖아. 그죠?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계정은 이거는 자본으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손익 계산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본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자본. 왜냐하면은 다음에 이 또 손실이나 수익이 생기면은 상계 처리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래 처리해도 되고 요래 처리해도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본 처리할 때 이걸 우리가 이익여금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이렇게 이익여금.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요거. 요 계정은 뭐로 처리했다? 자본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본 처리. 예. 자, 그럼 이제 요거와 요거 이제 차이점을 잠깐 한번 볼게 보세요. 차이점 보세요. 만약에 이 1년도 초에 사왔는데 100원에 샀다. 그죠? 그리고 1년도 말에 요 시가가 90원 됐다. 시가입니다. 2년도 말에 시가가 이게 120원 됐답니다. 그리고 3년도에 이게, 그죠? 말에 시가가 이게 만약에 150원이다. 아, 140원 좀 할게요. 됐습니까? 자, 우리 회사는 이것을 첫째, 단기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얼마? 100원짜리가 90원 됐네. 얼마 내렸습니까? 10원. 이걸 뭘 한다 그랬습니까? 평가 손실. 요게 또 요래됐습니다. 그죠? 그럼 1년도 말에는 평가 손실. 2년도 말에 뭐가 생겼죠? 평가 이익. 그죠? 3년도 말에는 또 뭐가 생겼죠? 평가 이익이 생겼다. 그죠? 요렇게. 답이 이거죠. 그죠? 물어봅니다. 1년도 말에 물어보면은 손실 10원. 2년도 말을 물어보면은 이익 30원. 3년 말을 물어보면은 이익 20원이다. 이게 답입니다. 연도별로. 예. 그런데 이제 2번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는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을 처리했다. 그죠? 기타 포괄. 자, 요거는 끝났죠.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1년도에는 마찬가지. 마이너스 10, 요게 플러스 30, 플러스 20이죠. 근데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본을 처리한다 그랬죠. 자본 처리한다는 거는 뭐 한다? 상계한다야, 상계. 알겠죠? 상계. 그러면은, 요 앞에는 상계할 게 없으니까, 1년도 말에는 마이너스 10인데, 2년도 와서는 앞에 여기 마이너스 10이 있으니까, 요거 상계하면 얼마? 그렇죠. 플러스 20. 요거 상계하는 거 얼마? 얼마? 그렇죠. 플러스 40.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자, 단기 손익 처리한 경우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 경우는 1차 연도는 같은데 2차 연도는 서로 답이 달라져 버리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요거는 상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이거는 뭐 했다? 상계한다. 그래서 답이 틀려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 단기 손익 금융자산일 때는 요거는 비용 처리한다. 기타 포괄 손익 금전일 때는 요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요거는 상계 안 한다. 요거는 뭐 하고? 상계한다. 요거 단기 손익 평가 손실은 상계 안 한다. 그죠? 요 기타 포괄 평가 손실은 전년도가 뭐 한다? 상계 처리한다. 요게 두 가지만 정확히 아시면은 유가증권 시험 문제는 다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물어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아시겠죠? 그죠? 거의 다 끝나버립니다. 이거 알면. 이거 두 가지만 알면은.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걸 어렵다 하시는 분 있는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예, 다시. 단기 손익은 상계 처리 안 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상계 처리 한다고. 이게 핵심. 아시겠죠? 핵심. 예, 지금 제가 핵심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더 연습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방법은 우리가 계산 문제 이래 숫자 금액이 나와서 답을 찾을 때 답을 찾는데 방법은 답은 하나죠, 그죠? 그리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중에 나는 하나만 알면 되죠. 이 방법 전부 알 필요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하나만 아시면 돼요. 괜히 이 방법 전부 알다 보면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정확하게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1년도 초에 지르겠습니다. 지르겠다. 예, 보세요. 알죠? 예. 열 줄을 샀는데, 주당 얼마에 샀느냐? 1,000원 주고 샀답니다. 1,000원에. 자, 1년도 말에 이게 1,000원짜리가 850원 됐더라. 그리고 2년도 말에 요게 지금 얼마 됐느냐 보니까 1,050원 됐더라. 응? 그리고 3년도 말에 얼마 됐느냐 요게 900원 됐더랍니다. 900원, 예, 950원. 그리고 4년도 말에 요게 1,300원 됐다. 아셨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가져갈게요. 조금 깁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연습이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첫 번째. 우리 회사는 단기 손익 금전 처리했다. 그 평가 손익 얼마냐 물어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금액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850원 되었습니다. 150원 내렸죠, 그죠? 10주니까 얼마? 1,500원. 됐죠? 850원이 200원 올라갔습니다. 예, 10주니까 2,000원. 1,050원짜리가 950원 되었습니다. 100원 내렸네, 그죠? 10주니까 1,000원 내렸다. 그렇죠? 다시 1,300원 되었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350원 올라갔네. 몇 주? 10주니까 1,500원. 플러스. 정답. 그 1년도 말에 1,500원 마이너스, 2년도는 플러스 2,000원, 3년도는 마이너스 1,000원, 4년도는 플러스 3,500원 답입니다. 됐죠? 이번에는 두 번째.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답니다. 그럼 똑같이. 이거는 뭐 똑같잖아, 그죠? 한 번 더 뭐 안 하셔도 아시겠죠, 그죠? 똑같은데, 단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상계. 아시죠? 상계. 요거는 상계할 게 없으면 그냥 마이너스 1,500원이고, 요거 상계일이잖아, 그죠? 플러스 얼마? 500원. 요래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1,000원. 요래 상계하니까 플러스 얼마? 4,500원. 뭐가 잘못됐니? 그죠? 요 잘못됐습니다. 그죠? 요래 요래 상계해줘. 이렇게, 이렇게. 그죠? 요래 마이너스 500원. 또 요렇게 상계하니까 플러스 얼마? 3,000원. 그죠? 예, 답입니다. 1년도는 마이너스 1,500원, 플러스 500원, 마이너스 500원, 플러스. 결국은 요 금액은 다르죠. 그죠? 그죠? 예, 요렇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단기 손익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기타 보험 뭐 한다? 상계한다. 아시겠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됐죠, 그죠? 자, 이제 요리 하고 나서 이제 그죠? 자, 우리 조금 더 이제 추가 말씀드릴게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 부분. 최근에는 뭐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건 알으셔야 되는데 또 요 부분 우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한다, 그죠? 20% 이상 소유, 20% 이상 취득했다, 뭐 취득을 할까요? 하면은 이거는 예, 지분법을 합니다. 지분법, 지분법. 이때는 개정과목 이래 합니다. 관계기업 투자라야 해서
이거는 요거는 우리가 지금 그죠? 단기 손익이나 기타 보고 이거는 시가로 평가했죠. 그죠? 요거는 시가인데 요거는 기본법이라 이랍니다. 여기 하나 나왔네요. 그죠? 모순법, 지분, 이걸 모순법, 시가법이라 합니다. 그래,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처리한다 이랍니다. 아시겠죠? 시가법. 그런데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모순법, 지분법이라 합니다. 지분법이 뭐고? 요거는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만약에 A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에서 30%를 내가 취득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1,000원이다. 뭐 1,000억이라 해도 관계없다. 그죠? 그런데 이 회사가 결산을 하고 나니까 당기 순이익이 얼마 생겼느냐? 800원 발생되었더라. 그 중에서 두 번째, 요거 배당을 해서 각 말하면 주에다 지급했는데 배당 얼마였냐? 600원 했답니다. 요걸 우리가 지분법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지분법.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30%, 20% 넘죠. 그죠? 지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취득원가는 1,000원이죠. 1,000원 썼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지금 당기 순이익이 800원 발생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 회사의 지분이 30%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요 중에서 내 몫은 얼마죠? 240원이잖아. 800원에 30%니까 240원이죠. 그래서 요 이익 중에서 내 몫 240원을 더하는, 요게 지분법입니다. 네, 요걸 지분이라 하거든요. 요 30%를 우리가 지분이라 이랍니다. 지분. 알겠죠? 내 지분. 이렇게. 내 지분만큼 고 플러스 하고. 그 중에서 요 배당을 받았죠, 그죠? 그 회사가 지급해 나는 받았겠죠? 600원에 30%면은 180원이죠. 그거는 말하면 배당은 반대로 받을 돈 중에서 받았으니까 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잔액 얼마고, 그죠? 얼마? 1,060원 되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지분법이라. 그러면 지분법 간단하네, 그죠? 취득원가에다가 이익 어떻게 하고 더하고 배당금 뺀다 그죠? 이때 그 취득했을 때 이걸 분기를 이래 합니다. 관계기업 투자 1,000원, 현금적으로 사왔겠죠? 현금 1,000원 이익이 생겼다 그죠? 그러면 이익 생긴 것만큼은 관계기업 투자 계정이 그만큼 증가되겠죠? 그게 플러스였으니까 이걸 우리는 지분법 이익이라 이랍니다. 지분법 적용한 이익이고, 그 배당을 받았죠. 배당은 현금 들어왔죠. 들어왔는 것만큼 관계 기업입니다. 요, 마찬가지 여기에다 우리가 관계 기업 투자 계정에서 대변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요거는 자변에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요거는 자산의 감소돼 버리죠. 그죠? 요래서 잔액 1,060원이다. 요거는 붕괴는 여러분들 참고로 좀 보세요. 왜냐,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붕괴 문제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대비해야 되니까 알겠죠? 여기에 강의 들으시러 오신 분 또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뭐 회계학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듣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필요한 게 뭡니까? 자격 취득입니다. 자격 취득,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시험은 객관식 나오는데 주관식을 준비하다가 나중에 그걸 갖다 바꿀 하면 힘들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객관식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이런 것도 암기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막 자꾸 연습하시면 안 되고, 요걸 이해하시고요. 이게 무슨 법? 지분법이다. 아시겠죠? 그죠? 요게 유가증권에 대한 핵심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요 이자 부분에 대한 계산, 이자 계산하는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 그죠? 요 이자라는 거는 그 원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자는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하죠.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원금이라는 거는 액면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 나오는 이율은 전부 회계에서는 대부분 원이율이에요. 연이율, 연이율. 기간은 월로 나오죠. 그죠? 월로 나온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10분의 월.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 잠깐 쉬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